우리 부승찬 경기도 용인 병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예비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디 저기 유세 활동하셨어요? 뭐 지역 이제 뭐 상가들 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방송도 있고, 네, 뭐 이제 공중전도 해야 되니까. 아하, 그렇지. 예. 뭐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 국방부 대변인답게 지상전 공중전. 예. 그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중전은 예, 왜냐하면 미디어를 통한 그런 유세라면은 이제 예. 지상전은 이제 상가나 뭐 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인사, 예. 예, 거리 인사 뭐 이런 거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지역의 그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보니까 말이죠. 오야, 예. 놀라운 게 이스나만한 현역 의원에 대한 불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예. 걸 느끼고요. 그래서 예. 아마 우리 부승찬 대변인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민심이라는 게 상당히 그동안의 의원들에 대한 평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뭐 9개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했는데 이제 세 개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고배를 마시는 그런 네. 상황들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4년 동안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공을 들였을 텐데 이런 민심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얼마나 자기 몫이를 냈느냐 네. 민심이 그걸 원하는데 얼마나 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막 그냥 사타 지나가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 윤석열에 대해서 뭐 흰소리 한번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기득권을 전부 누리다가 이 내부 총질에는 상당히 공을 열심인 그런 후보들, 현역 의원들이 결국은 이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못 받은 거죠. 예예. 예. 만일 2년 동안 정말 윤석열 폭정에 맞섰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전 아마 현역 의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예.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사실 수급 부패 언론들한테 막 그렇게 이재명을 예. 비판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 과대평가를 받았던 인간들 그런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민심은 나의 편이라 이렇게 생각을 그동안 해왔을 것 같은데 와 이게 진짜 뭐 방심이 나한테 떠난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경고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자 우리 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신데 예. 부승찬 후보님은 어떻게 용인 수지에 나오게 됐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그 용인 수지에서의 민주당의 이념이나 가치가 투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느꼈었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용인 수지 구민들의 요구 상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청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용인 수지를 선택하게 됐던 겁니다. 네. 예. 사실은 제가 정춘숙 씨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 방송에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사람은 이제 정치를 그만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네. 민주당에서 수지에 뭐 이렇다 할 후보가 나오지 못하면은 이건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끌어내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요. 로 예. 정춘숙 씨는 정말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예. 이 부승찬이라는 엄청난 이 정말 에이스가 온다고 그러니까 아우 제가 정말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이 과찬이시고요. 예. 예. 어쨌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돌면서 예. 그 용인의 수지에 민주당원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 용인의 수지. 민주당원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정서나 혹은 지금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제 한 3개월 넘게 네. 이제 4개월 가까이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아침 출근 인사부터 그다음에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인물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조건은 수지, 젊은 수지를 상징할 수 있는 중앙 정치인 그렇지. 그다음에 지역 정치에 있어서도 현안을 깨뚫고 이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능력을 가진 분, 가진 후보, 의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지역에서 수지의 품격에 맞는 그런 후보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수지의 품격, 뭐 이제 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굉장히 그래서 뭐, 용인정에 뭐, 이탄희 의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네네. 우리 수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수지가 더 품격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거주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예. 자, 정춘숙 씨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통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네네. 페미니즘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그 이전에 또 예. 2021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아, 이대남, 그렇죠, 그렇죠. 손대남한테 집단적으로 이제 비토를 당했어요. 그래서 세 번의 큰 선거에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었고, 뭐 정춘숙 씨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아니 이게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여성주의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 저기 이대남, 삼대남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이제 국방의 트라우마. 아, 뭐 내가 국방을 빨갱이라는 뭐 레드 컴플렉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국방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국방에 신경을 쓰고 안보를 최우선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면서 또 빨갱이로 네, 몰리는 그렇지.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트라우마가 또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성의 몇 프로 이런 선을 정하면서 여성 우대 정책을 하거든요. 네네. 저는 여성 우대 정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지분을 주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뭐30% 이상 국무위원의 30% 이상은 여성으로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공평하게 그럼. 남녀가 이제 공평 청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대별 그 성별 이제 공평하게 늘려가는 모습 그게 이제 30%에 접근하고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아예 기준선을 정해놓고 여긴 들어오지 마.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성주의라는 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이제 여성의 능력도 상당히 신장됐고, 우리 대한민국을 일꾼은 주요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성주의라는 뭐 페미니스트라는 이런 표현 자체를 써서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여성 우대 정책을 써서도 안 되고요. 이게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그렇지. 역효과를 낳고 상대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 세대 대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고 그게 그렇습니다. 대선이나 뭐 지선이나 뭐 이런 데서 다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마음에 듭니다. 그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이제 민주당이 대중정당 아닙니까? 무슨 그렇죠. 이념정당도 아니고 대중정당인데, 이런 젠더 문제는 뭐 진짜 정의당보다도 더 나가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리고 뭐, 공평하고 공정하게 네. 이렇게 가는 게 좋지. 할당제로 가는 거는요, 네.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로 동을 한 거를 우리는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조심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할당제로 해서 배지를 달든지 어떤 사회에서 무슨 중역을 맡는다든지 그러면은 걔는 그냥 뭐 저기 특혜를 받아가지고 저 자리 올라온 거지. 도리어도 권위가 떨어져요. 더저 어떤 그런 기본권 신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주야장창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 정춘숙 씨고, 정춘숙 씨를 만약에 잡는다면은 이제 이대남, 삼대남한테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당이 더 이상 어떤 뭐 그런 이념, 관념에 갇혀 있는 당이 아니다. 실용정당이다라는 점을 또 인식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그동안 페미니즘 정치는 이 여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정치였지요. 이게 그 결코 보편적 우리 여성의 인권 기본권을 신장하는 데는 근데 역할은 거의 없었어요. 전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요. 어쨌든 아주 정말 좋은 대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부승찬 후보가 너무 반가운데. 자, 근데 또 부승찬 후보는 국방 안보 전문가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이시고. 그
그 역할을 이제 담당하셨는데 네. 사실 국방부 기자실에 모인 기자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은 밀덕들 아닙니까, 밀덕들.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밀덕들 사이에서 대변인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런저런 집요한 질문을 받으셨겠어요. 지금도 저 국민의힘 정권 들어서서 국방부 대변인 날마다 발리던데 그 부수사 대변인은 안 발린 대변인으로 한평이 나 있더만요. 아니, 그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사이가 좋은 게요. 왜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냐면 결국은 소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들, 그 다음에 현안들, 이슈들을 저는 저라고 잘 알겠습니까? 네.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고 제 걸로 소화를 하고 가지 않으면요. 네네. 아, 그렇지 않으면 막 이제 브리핑 시간에 등에서 이제 식은땀이 또르르 맺혀서 떨어질 정도로. 아, 패대기 치더라고요.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예, 기자들이.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점하고 이제 언론과의 소통이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하고 소통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거를 장관님께 건의하고 이런 멘트를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제 소통했던 게 참 대변인 사건 사고가 많았 제가 있을 때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지만 소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고 브리핑하면서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요. 능력이 있는 국방안보 전문가인데 예. 22대 국회에 그 국방안보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까? 뭐 우리 저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교전 중인 두 개 국가론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뭐 박정희 이승만 이승만 정권 때부터 그다음에 김일성 정권 때부터 계속 유지됐던 북한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폐기되고 그다음에 이제 4월에 우리 그 총선할 즈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서 헌법 개정이 일어나거든요. 예, 헌법 개정이 일어나면서 영토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또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해상 국경선이라는 이제 두 개의 국가니까 국경선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LL을 둘러싼 국지전 들이 이제 빈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중재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중재 역할을 했던 중국 러시아가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또 외교적 문제로 인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충 국가 그다음 완충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조그만 불씨에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다음에 자문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국방 안보 분야에서 이제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국방 안보 전문가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게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어려워서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 내 조카, 그렇죠. 군에 갈 거 아닙니까? 전쟁 나면은 이 친구들의 그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가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국방 안보 전문가가 필요한 민주당에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국방을 쌈싸먹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 바로잡게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저기 당장이라도 전쟁하자. 지금 붕짜자 붕짜가 지금 저기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상당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지금. 예, 국내적 위기를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에서 대체로 하는 게 보면 북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뭐 이승만이나 뭐 박정희 때도 그랬지만 권위주의 국가에서 하는 게 뭐냐면 국내의 위기를 그다음에 이제 국외로 돌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를 결집시키는 전형적인 패턴들이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제 국내 정치적 위기를 북한을 통해서 외부로 돌리는 희생양을 찾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수록
좀 국방안보에 대한 논리적으로 맞설 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야당 국방위원들 예. 그들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예. 오싹하고 식은땀이 예. 나게 만들어야 해요. 예, 예, 그러려면 맞습니다. 국방 전문가가 예. 가야죠, 국회에. 예. 지금 우리 국민의 그 생명과 이 재산을 지킬 예. 수 있는 예. 그 최전선에 어떤 그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부순찬의 역할이 매우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고 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예. 자, 국회의원이 되면은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무래도 지역 정치,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지역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성과를 이뤄내야죠. 그렇죠. 당장에 네. 이제 수지 구민들이 피해 보는 이제 뭐 신분 당선 요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통 환경 체계를 개선하는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 이제 아파트가 이제 건물 기준으로 해서 93%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그리고 거주 여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선돼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문화. 아 여기가 아무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 품격 있는 도시다 보니까 네. 지하철 예. 타고 서울 가서 문화를 예. 즐기게 예. 하면 안 되고 예. 수지에서 자생적으로 또 예. 나와야 하고요. 또 여기서 또 육성해야 되고요. 예.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국가를 위해서는 아마 우리 저 목사님이나 저나 수렴되는 부분은 결국은 국민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 그렇지. 그 원인에는 윤석열 정권의 이제 폭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조차도 지지 않으려는 이 무도한 정권. 을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탄핵 사유가 해당되는 어떤 이슈. 저는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보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뭐 이런 작업들이 해야만이 이제 국민이 행복한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법률가이기도 한 최강욱 전 의원 말씀은 그 최상병 예. 사건은 정말 윤석열이를 끌어내리는 가장 예. 좋은 어떤 예. 단서가 예.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네. 그 국방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그 예. 윤석열이를 조기에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분야에 예, 있어서 저도, 예, 그 정통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요. 네.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최수근 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떤 과정 속에 어떤 그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그다음에 군검찰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면밀히 상세히 알고 있고 꿰뚫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도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든든합니다. 예, 그게 참 민주당에게 약한 고리일 수도 있는 국방안보 문제인데 예. 이걸 시원하게 또 풀어나갈 수 예. 있고 주도적으로 예. 이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보가 지금 용인 수지에서 출격 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경선이 언제 있어요? 아 다음 주 이제 월화수입니다. 월화수 이 3일 동안에 이제 전화가 오면은 받고 예. 그렇게 예. 해서 응대를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이제 01로 오는 전화. 그 당원이 이제 50%고 네. 안심번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를 해서 이제 50대 50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우리 저 시민들 용인 수지에 사시는 분들 다음 예. 주 월화수 02로 오는 전화 다 받으시고요. 예. 민주당 그 경선이라고 했을 때에는 민주당원이면 예. 당원 으로서 예. 또 일반 예. 시민이면 일반 시민으로서 예. 표를 던질 예. 수가 있습니다. 부승찬 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승찬. 예. 부스터가 생각이 납니다. 부승찬 하면 네, 부스터. 얼마나 힘이 강력한 부스터입니까 이게. 예. 자 그래요. 만약에 예선을 우리 민주시민들의 도움으로 통과를 한단 말이죠. 본선에서 예. 만날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도 좀 분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한 2주 전에 정해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거기서 이제
컷오프 당한 부분이 아직도 현수막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 예,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용인수지에서는 왜 이리 후보가 결정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단수 추천으로 해서 이제 고석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예,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절친이죠. 사법연수원 그 다음에 부님 연수원 부님 까지 이제 이어지는 인연이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뭐 술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사관학교 또 육군사관학교지만 사관학교 또 제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아, 싸울 수 있는 후보 부승찬과 그 다음에 윤석열을 해야 되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고속 후보. 아, 좀 이 후보들 간의 이제 각이서죠. 싸움의 각. 예. 네. 본선에서의 각이서는 아, 그런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뭐 선거운동 예. 하시느라고 바쁘겠지만은 예. 뭐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임종석 예. 전 청와대 예. 비서실장이 몽니를 보셨을 예. 것이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예. 최고위원이라기보다는 최저위원으로 보이는 조민정 의원의 행태도 있을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 보고 사천하느냐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관여도 예. 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예.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개혁적인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친명이라고 이제 그 현수막을 걸고 나선 분들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숫자로 봤을 때 과연 친명이 얼마나 되냐. 그다음에 21대 총선을 보시더라도 그때는 뭐 아예 그냥 친문만 친문판이었습니다. 100%에서 100%. 예, 예, 100% 친문판이었고요. 이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네. 이 과정인데 저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좀 결단을 좀 빨리 내렸으면 어땠을까. 당에서 좀 빨리 내려서 네. 과감하게 도려내는 작업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천에서 컷오프된 다선 의원들 뭐 홍영표 서른 뭐 탈당도 하고 김영주 뭐 이런 의원들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과연 2년간 우리가 이제 윤석열의 그 무도함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목소리를 높이고 최전선에 나섰더라면 당원들이 나서서 이거는 사천이다 했을 거예요. 네. 국민들이 나서서 사천이라고 했을 거고요. 네. 그거는 어찌 보면 업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동안 숨죽여 있다가 이제 와서 전선에 나갔는데 그 전선이 아군이에요. 예. 아군 초소로 들어와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다행이고요. 이제 뭐 다음 주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정리죠? 그러면 예. 정리가 되면은 네. 원래대로 다 돌아옵니다. 네. 야당이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야당이 겪어야 될 과정이고요. 우리는 여당 때야 뭐 애완견을 찾을 수 있겠지만 기를 수도 있고 야당 때는 늑대가 필요한 겁니다. 예, 늑대가 필요한 거고요. 예. 늑대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 그다음에 먹이를 위해서 힘을 합치잖아요. 애완견은 자기 밥그릇만 챙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친명 친문 프레임도 이거는 상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탈하는 사람들은 친문, 친명 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거로 보고요. 네. 친명과 친문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쫓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 우리 부승찬 예. 후보가 우리 시민과 예.
또 유권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수지 국민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지를 와서 보니 상당히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 국민들이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정치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수지를 좀더 수지 국민들이 자부심에 맞게 품격 있는 도시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후보가 지금 용인에 와 있고요. 반드시 그 자부심을 충족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지 국민들께 진짜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음 주 월화만이라도 공의로운 운전 나는 꼭 받아서 부승찬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정치에 있어서도 수지를 대표해서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대표 곁에 설수 있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저의 정치성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승찬 후보님 더욱 그 건투하시고 월화수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에서 후보로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셔서 이번 저 총선에서 본선에서 수지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승찬 예비 후보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져봤습니다.